안녕하세요, 니마. 아, 예. 안녕하세요.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셈? 보면 몰라요. 오목 두고 있잖아, 오목. 예. 그치만 누구랑이야? 잠깐. 설마 당신 같이 둘 친구 없음? 뭔 개소리야? 그냥 혼자 두고 싶어서 혼자 두는 건데? 아, 크크, 변명하는 거 개추하죠. 변명 아니라고. 원래 고수들은 다 혼자 두면서 연습하거든?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하지. 아니, 씨발 바둑도 아니고 오목을 혼자 두는 새끼가 세상에 어딨음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셈. 저러니까 친구가 없지, 쯔쯔. 아, 진짜 왜 자꾸 시비야? 나 친구 많거든. 무시하지 말지. 다 걸고. 많았었거든? 에이, 구라치지 마셈. 딱 보니까 친구 없이 지낸 세월 이 꼴은 아이 같은데. 진짜야. 예전엔 많았다고. 언제야?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옆자리 남자의 머리를 의자로 내려치기 전날까지는. 네? 와, 그냥 찐따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네. 뭐? 참나 어이가 없네. 그럼 여태까지 공중에 떠다니는 네모박스랑 얘기한 내가 제정신인 줄 알았냐? 아, 그건 인정이죠. 에휴, 이 짓거리도 더 못해먹겠네. 아, 지겨워 죽겠다, 진짜. 아, 뭐 재밌는 거 없나? 거 혼자서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. 맨날 방구석에만 박혀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하세. 에이씨, 왜 또 시비야? 나가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서 노는 거 아냐? 또 히키코모리 짓 하는 거 코시국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 봐. 그래서 뭐 혼자 놀거리라도 있냐고요. 아, 그래, 그거나 한번 해볼까? 이건 또 뭐임? 아, 이거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,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외롭게 혼자서 노는 사람들을 위해 인형의 영혼이 들어와서 같이 숨바꼭질을 해준다지 뭐야. 완전 낭만적이지 않아?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은데. 애초에 그거 좀 더 사람 모양 인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어떡해. 집에 인형이 이거밖에 없는데. 어디 보자. 우선은 인형 배를 갈라서 안에 손톱하고 쌀을 넣어라. 쌀이 없으니까 대충 라면 부스러기로 해도 상관없겠지? 상관 있을 것 같은데. 아, 뭐 어때. 둘 다 같은 탄수화물인데. 그리고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시비냐? 뭐 아무튼 이제 인형을 물 담은 바가지 안에 넣고 칼로 찌르고 소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준비 끝. 이제 숨어서 찾으러 와주기만 기다리면 되겠지?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아이씨, 왜 이리 안 찾으러 와? 하여튼 이놈의 집구석은 말이야, 가장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. 봐봐, 이거 꼼짝도 안 하는 거 봐봐. 아, 됐어. 나도 안 해, 시발자. 니마, 근데 이거 마지막에 입에 머금은 술 인형한테 뱉어야 했던 거 아님? 아, 그랬었나? 근데 내 입에 있던 소주 어디 갔냐? 님 뱉대지 안에 있겠죠? 뭐 어때? 다시 채워놓고 뱉으면 되겠지. 욱씹! 자, 이제 됐지? 졸려. 잠이나 잘 난다. 왜 찔렀어? 용서 못해! 절대 용서 못해! 죽어! 막혀! 나 죽어! 죽어! 뭐야 이거? 겁나 약하잖아? 이 놔라! 놔라 씨발! 종말대 놔라! 놔라고!
정신 존나 약하네.